인터넷에 보니까는 옥천에 장미꽃이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장미꽃 보러 갔다가 장미꽃 4개 사고 그리고 수국을 사왔거든요. 먼저 수국 일찍 숨어가지고 냉해 입어가지고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좀 잘 좀 예쁘게 키워보려고 사왔어요. 같은 수국 종류라도 이 꽃은 희한하게 뭐 네덜란드 모래는데 희한하게 생겼더라. 이름 뭐 네덜란드 모래. 프린세스 다이애나래. 여기 있네 이름. 얼마 줬지? 3만원. 3만원 줬네. 아이 거기 가니까 꽃 종류도 엄청 많더라. 이거 3만원. 수국이야. 나 이런 수국은 처음 봤어. 너 이런 거 사봐. 이거 비싸도 사네. 이거 찍었어. 이렇게 자른다. 이만큼 잘라놓고. 보호를 해주는 거지. 이만큼 다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 겨울에 물도 계속 줘야겠네. 한 번씩 주셔야 돼요. 말려면은 겨울 감으면 무서운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데 또 실패해볼까 봐. 내가 잘 키우는 종목이 있더라고. 아니면 이걸 제일 좋은 거는 하우스에다 넣는 게 좋아. 하우스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흙은? 흙은 그냥 일반 상토를 해도 돼. 집에 뭐 쟤랑 이렇게 흙 섞어서. 아니 그런 거 넣지 마시고 그냥 상토만. 얘네들 흙? 네, 상토만. 맛 안 섞고? 맛은 좀 섞어도 돼요. 그러면은 쟤라든지 이런 거 넣지 마시라고. 아 그러면은 영양분이 다 되나? 이거 꽂아주나? 그건 나중에 위에다가 한 번 더 주시면 돼요. 아 너무 예뻐. 안 그러면 아예 이걸 넣으시다. 아휴 근데 여기 가까이 사람은 여기 취직을 하겠네. 무보수로. 아 신기하다 수국 상토래.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마음에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거 차냐고 조금 해가지고 들어갈래나? 우리가 얼마나 큰 것도 안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거 뭐야. 이런 걸로 가져가실 거 앞으로 꽃필 거. 꽃필 거 많잖아요. 그렇지. 얘가 꽃피면 여기가 예쁘지. 그때 많이 나왔지. 시들시들해 좀 잘라버려. 가감하게 장미 마냥은. 이런 수국들은 겨울을 못 나요. 그러니까 해서 거실에 놓으라고. 4만원, 5만원, 25,000원, 75,000원에다가 15,000원, 9만원. 9만원? 저거? 흙! 안정하지? 응. 이거 일부러 지금 사진 찍는 거야. 어디다 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냉해를 입어서 땅에다 심으면 곤란하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꽃 다 보면 또 잘라주래. 그렇게 하고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넣어놨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순이 나온대. 나무 수국, 저기 수국은 밖에 있어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된대. 그럼 흙은 어떻게 해요? 재에다 심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거 절대 심지 말래. 나는 나뭇잎을 태우니까. 어, 저 흙이랑 다르네. 제 상토랑. 많이 들어. 쟤 다 들어가겠네. 에휴. 내 이거 마차 산림조합에서 파는데. 일제만 있길래. 아니 국산은 없냐니까. 없디야. 없디야? 예. 물 빠짐이 좋아야 되니까. 이걸 하나 땄는지 뺐는지. 우리 집 애들 구경하는 거 봐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 뭐든지 심으면은 물 빠짐이 좋아야 돼. 잘 모를 때면 한 3대 7 정도지 뭐. 반반이 아니라 4대 6도 안 되고 이거 한 3대 7 되겠다. 내가 손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다려줘야 돼. 그럼 엄마 이거 본흙은 버려? 아니지 놓여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사이를 채워줘야지. 근데 이거 어이구
좀 잘라줘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인터넷을 많이 봐서 알아. 뿌리를 좀 풀어줘야 되나 보지? 아, 그 안에서 자리를 오래 잡고 있었던 애야? 오래 잡았네. 그러네, 마사랑이 이렇게 섞였네.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오, 많이 들어가네. 눈치 없는 애미가 카메라를 또 가림해 놓네. 이거요? 꽃 기가 막히게 예뻐요. 거기 총괄하는 선생님이 이거를 추천해줘서 꽃, 앞으로 꽃 많이 보라고 이걸 했는데 거기 꽃 핀 거는 여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원해하는 게 또 봄이 이렇대. 중요한 건 여기 물 잎에 보이게 좀 말. 나온다. 물이 나오네. 예쁘네. 요새 아침마다 글라디우스 물 주느냐고. 얘는 아침에 언제 피는 겨? 예뻐. 우리 딸이 피는 겨? 아이씨 피지. 6월인가 7월에 핀다는데 이렇게 더운데. 아유 예쁘다. 여기가 목단 자리라 여긴 못 심고 얘를 어디다 심냐.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왔대지? 저 장미도 예뻐.